아이돌들 커플 데이트를 거기서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 어떻게 들었지? 비밀인데? 교과야, 돌들 탈모 많이 오겠지? 탈색에 스트레스, 거기에 붙인 머리까지. 16년째 지금 붙이고 있는데 머릿수 아직도 많아요. 네일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약간 제옷 같은 스타일? 그거 좀 인식을 깨트려서 좀 고맙죠, 타투이스트들한테는. 붙임머리 하면 머리숱 많아져? 연예인들이나 유튜버들 보면 머리숱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 근데 붙임머리 하고 나면 원래 있던 머리도 다 뽑혀서 나중에 골룸 된다고. 머리숱 늘릴 목적으로는 붙임머리 하지 말라던데 진짜야? 말이 안 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16년째 지금 붙이고 있는데 머리숱 아직도 많아요. 머리가 붙임머리를 해서 빠진 게 아니라 주기에 의해서 매일매일 머리가 50가닥에서 80가닥 정도가 빠집니다. 붙임머리 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평소에 쌓이고 쌓인 거지 붙임머리 때문에 빠진 게 아닌데 다들 이런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숱을 늘릴 목적으로도 물론 가능하시고 숱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이나 머리 길이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한테 해소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야, 돌들 탈모 많이 오겠지? 탈색에 스트레스에 염색 매번 하고 거기에 붙임머리까지 5년, 6년 단골 고객님들이 있으면 그럼 그분들은 다 머리가 없어야 되는 거가 맞거든요? 골룸이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머리는 계속 있으세요. 머리가 빠지는 탈모보다는 머리가 얇아지는 탈모라서 견인성 탈모가 유발될 수 있는데 저희가 알려드리는 관리 방법이라든지 저희가 딱 정해져 있는 유지기간을 지키지 않고 너무 과하게 하시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견인성 탈모가 올 수 있습니다. 아이돌 관련된 타투는 진짜 아닌 것 같은. 돌이 병크가 터지냐 안 터지냐 문제가 아니라 그거 후회 안 하는 사람 못 봄? 팬클럽 엠블럼이든지 이름을 새기든지 아니면 가수들의 얼굴을 진짜 실제로 새긴다든지 자주는 아니지만 저도 가끔씩 들어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이 좀 주관적으로 아이덴티티나 자신의 신념을 갖고 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쉽게 생각하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고민하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커플 타투를 했는데 그 사람이랑 헤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네 손가락에 있는 거? 진짜여서 이거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엔 네일샵 내면 큰일 나. 아이돌들도 셀프 네일하는 세상이다. 뭐하러 샵에 가, 크크. 돈만 비싸고 제품들이 좋아져서 샵 점점 사라질 듯. 큰일 날 소리를. 갑자기 막 뒷골이 막. 셀프 네일 중에서도 정말 금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CA에 셀프 네일 하시는 거랑 이제 샵에 가서 받는 거랑 차이가 많이 천지 차이지. 괜히 국가 고시가 아닙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이돌 분들이 케어를 이렇게 받듯이 점점 예뻐지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건강해진다는 거죠. 손톱이. 커플 왁싱도 있어? 아이돌들 커플 데이트를 거기서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 어떻게 들었지? 어디서 들었지? 비밀인데? 격차를 두고 예약을 하고 오셔서 비밀 데이트를 즐기고 격차를 살짝 두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으셨고 저희도 몰랐는데 두 분이 이제 예약을 하고 오셔가지고 룸 따로 이제 친구처럼 받고 가셨는데 며칠 있다가 열애설이. 군입대 앞둔 아이돌들 버킷리스트처럼 왁싱을 하러 오시는데 추억을 남기고자 친구들을 막 여러 명 데리고 오셔가지고 다 같이 왁싱을 받고 하루로 플렉스를 아주 그냥 다 아주 멋있었어요. 어떤 한 아이돌분이 왁싱샵 보기가 조금 민망하셨나 봐요. 가명으로 이제 예약을 하고 오셔가지고 마스크를 딱 끼고 모자를 눌러 쓰고 오시니까 몰랐어요. 친구 차트도 작성하는데 긴장을 하셨는데 갑자기 본명을 옆에 사인하는 칸이 있었는데 사인을 굉장히 어려워하게 아 연예인이구나. 나가실 때까지 비밀로 해드렸습니다. 아이돌 커버 네일 해본 적 있어? 내가 시안 들고 가서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해주시는 거야? 너무 받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쌀까 봐 엄두가 안 나. 만약에 이거 들고 오면 얼마 받을 거야? 엄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걸 직접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 한 10만 원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이돌 커버 네일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RM, 베스타, 바이시클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바이시클 데카를 집에서 만들어 왔어요. 여기 바탕에 들어갈 색깔. 두 번씩 발라야 색깔이 진하게 나와서 그 탄 거 같은 빈티지함? 그냥 이 주변에 사이드를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뭐죠, 데카를 붙이는 사람? 라이즈미 레진제 이렇게 경계면이 있으면 이렇게 손에 톡톡 이렇게 올려주면 지금은 이제 데칼이 아까 손톱 받고 삐져나왔잖아요. 그거를 이제 갈아주는 이렇게 탄만 바르면 돼요. 얘는 좀 약간 묽어요. 묽어서 오히려 더 좋아요. RM의 바이시클 완성됐습니다. 원래도 예뻤는데 붙임머리하고 더 햅 존예된 연예인이나 아이돌 누구? 하나 둘 셋 로제.
코첼라 무대에서 바람에 흩날리는 그 금발 머리가 너무 예뻤어요, 정말. 워낙 원래도 예뻤지만 붙임머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인생 머리를 찾은 것 같아요. 아이돌 분들이 오실 때마다 이런 색상도 있어요? 하고 놀랄 정도로 다양한 색깔로 저희가 색을 똑같이 맞춰드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제님의 코첼라 무대에서 휘날렸던 바로 이 피스입니다. 이 컬러는 예전에 블랙핑크 리사님이 한참 많이 하던 컬러예요. 아이돌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하시는 컬러예요. 이거는 최근에 여자친구 은하님이 붙인 컬러. 프리아주 붙임머리라고 여자친구 소환씨도 이 머리를 하고 있고 모모랜드 혜빈씨도 이 컬러를 하고 있어요. 붙임머리 컬러가 이렇게 디자인도 다양하게 있어요. 오늘 붙여드릴 피스고요. 이런 핀셋, 핑클핀, 브러쉬, 스프레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위랑 고무줄실. 잔머리 같은 부분이 끼일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살짝 뿌려줍니다. 피스랑 원래 머리를 연결해서 저희는 이렇게 두 가닥으로 따드리고 있어요. 고무줄 실을 꽁꽁 묶어서 고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위로 이 남은 실을 잘라내면 이렇게 한 가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빗질도 다 가능하고요. 원래 하시던 대로 샴푸도 가능합니다. 엥탁. 남돌은 헤어피스를 어디에다 붙이는 거야? 앞머리? 아님 뒷머리? 춤출 때 안 떨어져? 탈색을 자주 하거나 그러면은 앞에 머리가 많이 끊어져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 머리 쪽에 많이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헤어피스라든지 글루로 해서 많이들 붙이셨어요. 글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거를 할 때 머리가 더 많이 끊어지고 더 악화가 되거든요. 요즘에는 증모라고 해가지고 시술이 있어요. 코 바늘을 사용해서 내 머리랑 피스랑 이어드리는 거거든요. 피스 자체도 되게 얇고 되게 섬세해서 모발이 되게 얇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숱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겁니다. 피스를 제작을 할 때 우레탄 소재로 되어 있는 실리콘 같은 게 있어요. 이 마감이 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 머리카락 끼리 엮어서 만든 제품이 있어요. 남주분들은 보통 팁이 없는 걸 거의 사용을 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차승원 배우님이 이제 사용을 하신 거고 밝은 피스는 염색을 또 하면 그레이 색깔의 그런 피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 색이나 다 되죠. 색깔도 되게 많이 다양하게 늘리고 만들고 있어요. 아닐 경우에는 백모를 사용해서 내 머리랑 같이 염색을 하게 되면 꼭 맞는 색깔이 됩니다. 모든 색이 다 가능합니다. 아이돌 피부 비결, 페이스 왁싱이래 피부과보다 효과가 좋다는데 나도 해보려고. 덕들아 얼굴에 쓸만한 제모제 있을까? 조금 달라요. 페이스 왁싱의 효과는 각질과 잔털을 정리를 해서 피부결을 좋게 보이게 하는 것. 피부과보다 효과가 좋다고 말을 하긴 조금 어렵고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피부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부위에 따라서 왁스가 다르게 들어가요. 배, 가슴 등 이런 데는 트러블이 잘 나는 부위라서 조금 TTP 성분이 들어간 제품. 팔다리 같은 경우는 건조한 피부나 이런 진정을 위해서 아줄렌 성분이 들어간 걸 많이 쓰고 브라질리언 같은 경우는 하드 타입의 왁스인데 브라질리언 전용 왁스로. 집에서는 이게 막 워워기를 사고 녹여서 하기가 되게 번거롭다 보니까 키트 타입으로 많이 쓰고요. 이렇게 안에 왁스가 들어있어요. 저희가 샵에서 하는 방법으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일단은 왁싱을 하려면 털이 준비가 돼야 되고요. 털 준비! 위생적으로 하려면 장갑. 일단은 보습을 하는 거예요. 보습을 하지 않으시면 피부가 벗겨지는 스킨 탈락이라든지 생길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습을 꼭 발라주시는 작업. 키친타월 같은 걸로 오일기를 꼭꼭 눌러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왁스를 적당량을 퍼서 털 방향을 보고 방향대로 발라주시면 돼요. 얇게 바디 쪽은 이런 소프트 타입의 스트립 왁스를 써야 돼요. 스트립을 붙여서 손으로 꾹꾹 한 다음에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바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쉽게 하실 수도 있기도 하지만 겨드랑이라든지 뭐 브라질리언 왁싱이라든지 사실 한 손으로 하기 힘든 부위들도 되게 많잖아요. 샵에 오셔서 전문적으로 다양하게 받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예인들 머리가 다 풍성한 이유는 프리티살롱. 음방 보면 이분들이 해준 아이돌들이 대부분이라는. 붙임머리는 프리티살롱입니다. 마고로 여자친구분들도 붙임머리로 개성 있게 저희가 변신을 시켜드렸고요. 블랙핑크 분들도 하이라이트시나 럭스걸스를 붙임머리로 활동을 하면서 세련되고 예쁜 붙임머리 연출해드렸습니다. 예능에서 걸그룹 특집을 한 적이 있는데 다 저희 고객님들인 거예요. 보다 보면은 굉장히 뿌듯하고 저도 붙임머리를 붙이고 있는데 저희 원장님이 붙여주셨어요. 저는 우리 GSM이 붙여주셨어요. 플라시. 트와이스 체형, 소녀시대, 태연, 헤이즈 저런 거 붙임머리도 가능? 아님 탈부착만? 다 제가 했던 분이시네요. 채영아 우리 어제 봤잖아. 백금발 붙이고 왔어요. 비활동 기간에도 계속 꾸준하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준비 기간부터 보여지기 위해서 해야 될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위해서도 계속 하고 있어요. 아이돌들은 아이돌이에요.
방탄 정국의 타투. 난 보수적인 편이라 고정관념 있었는데 정국이가 어릴 때부터의 신념과 본인 관련 이미지들을 새긴 거 보고 타투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됨. 다 블랙워크인데 포인트로 컬러가 하나 딱 들어갔잖아요. 강렬한 느낌이 있어서 인상 깊었고 손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A를 V로 보일 수 있는 글씨체를 선정을 해서 아미하고 J까지 해서 7명 전 멤버 이름 이니셜도 표현도 할 수 있으면서 팬클럽도 표현을 하고 보라색 하트랑 반대쪽에 팬 엠블럼까지 해서 본인을 또 어필하는 타투들도 있어요. 양팔에 보면 호랑이 꽃이 있고 의미를 다 하나하나 갖고 있고 신념을 드러내는 타투잖아요. 이런 타투도 나도 있어요라는 걸 보여주면서 좀 인식을 깨트려서 좀 고맙죠, 타투이스트들한테는. 손이 예쁜 제이홉은 본인 솔로 작업물을 내놓을 때 손톱에 상징적인 네일 아트를 즐겨하는 편임. 치킨 누들 수프 제목에 맞게 닭머리 네일 아트 해고 홉 스마일 꽃 너무나 다 제이홉스러움. 역시 우리의 희망 제이홉. 태태님은 관리받은 손이라면 제이홉님은 그냥 대놓고 타고난 손. 제이홉님이 밝은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시잖아요. 장난스럽게 팬들을 좀 웃게 해주려고 한 것 같아요. 닭머리가 캐릭터스러워가지고 그렇게 유치하지가 않아서 이거 그려달라고 오신 분도 계세요. 남자들 중에 네일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약간 제이홉 같은 스타일? 포인트 글자 같은 거 들어가는 거? 그 정도 했을 때 이제 남자들도 하면 조금 귀여워 보이거든요. 남자 네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이홉 네일 강추!